이번 시간은 jQuery 모바일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예제는 jQuery 모바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들어있는 이 골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예제입니다. 제가 여긴 예제를 카피해서 각자의 에디터를 여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노트패드++라는 에디터를 쓸 겁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때 베이직 HTML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에디터마다 파일 형식이란 게 있을 건데요. 여기서 all type으로 해야지만 요 뒤에 붙은 확장자가 무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자, 여기 있는 파일이 HTML 파일로 저장이 되면서 HTML에 맞게 포매팅이 됐죠. 그래서 컬러가 이렇게 알록달록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basic.html이란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열어야겠죠? 저는 뭐 더블클릭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로 열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파이어폭스를 열고 싶으니까 이렇게 파이어폭스를 선택해서 열었습니다. 자, 위에 타이틀 부분에 my title이라고 적혀있고 안에 컨텐츠 영역에는 Hello World라고 적혀있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이 예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HTML 파일, basic.html 파일을 열어보면 자, 제일 먼저 doctype을 여러분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 doctype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가 어떤 HTML 표준에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doctype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거의 다 HTML5를 지원하는 비교적 최신 브라우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jQuery 모바일이 HTML5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doctype으로 HTML5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잘안 가시더라도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요 제가 강조한 이 부분 있죠? 요거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타 태그라는 것이 헤드 태그 아래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메타 태그 네임, 뷰 포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것은 웹브라우저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는 건데요. 그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 웹페이지를 해석해서 이 HTML을 해석해서 웹페이지를 렌더링 할때 브라우저에게 이 디바이스의 폭에 맞는 크기로 이 웹페이지를 열 것과 이 웹페이지를 확대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브라우저에게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뷰포트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은 뭐 내용을 이해하셔도 좋겠지만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부분 있죠? 요것은 jQuery 모바일이 구동되기 위한 필수적인 파일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링크하고 스타일시트는 이 외부에 있는 스타일시트를 웹페이지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태그죠. 이 태그에 이 jQuery 모바일에 해당된 jQuery 모바일에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시트를 여러분들이 불러드려야 됩니다. 여기 있는 URL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가 두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스크립트 태그는 jQuery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대한 파일을 여러분들이 불러와야 됩니다. jQuery 모바일은 jQuery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위에서 구현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jQuery가 로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꼭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jQuery 모바일 1.1.0.min.js라고 하는 이 부분은 jQuery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파일을 헤드에서 반드시 로딩을 해야지만 이 jQuery 모바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로딩이 끝나면 jQuery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파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 jQuery 모바일 홈페이지로 가보죠. jQuery mobile.com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섹션이 있죠. 이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jQuery 모바일의 이 방금 보셨던 그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CDN이라는 것좀 한번 보시죠. CDN은 Content Delivery Network이라는 뜻이고요. 이 CDN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jQuery와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서버에다가 위치시키지 않고도
그냥 이 jQuery에서 제공하는 요 URL을 이용하게 되면 jQuery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해서 요 자바스크립트나 CSS 파일을 여러분들이 서비스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와 CSS로 나눠졌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요 밑에 있는 링크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uncompressed라고 하는 것은 압축되지 않은 jQuery란 뜻이고요. minified and gzippe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jQuery 모바일과 같은 이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쓰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또는 어떤 동작이 예기치 않은 동작을 일으켰을 때 그게 어떤 코드로 인해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가 라는 것들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온전한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uncompressed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minified and gzip이라고 하는 것은 minified는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 가장 적은 용량으로 경량화시켜서 자바스크립트를 제공하는 쪽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빠르게 다운로드 받고 네트워크를 덜 사용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예, minified, 즉 최소화시킨 파일들, 그리고 gzip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파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들은 통상 요 jQuery.mobile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다시 1.1.0이라는 것은 이 파일의 이 파일이 jQuery의 1.1.0이라는 버전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min이라는 것은 이 파일이 minified, 즉 최소화되어 있는 파일이라는 뜻이고 .js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얘기죠.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파일의 URL 있잖아요. 이 URL을 복사해서 아까 저처럼 이 jQuery 모바일의 필수적인 파일을 로드하는 부분에다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착 갖다 붙이시면 그 버전에 해당되는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실습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실제로 서비스할 때도 뭐 jQuery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이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도 줄어들죠. 이 호스팅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밑에는 jQuery 모바일에 CSS에 해당되는 CDN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without a 테마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디폴트 테마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copy and paste snippet for CDN host file이라고 되어 있고 recommend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 쓰세요라고 하는 뜻이죠. 요걸 카피해서 여러분의 그 jQuery 모바일 파일들을 로드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거는 jQuery 자체의 버전이 좀 낮아서 여러분들이 좀 최신 버전을 쓰는 게 좋거든요.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 jQuery의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jQuery.com을 치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CDN을 선택하는데 예를 들면 구글 AJAX 라이브러리 CDN이라는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구글에서 제공하는 jQuery 호스팅을 하고 있는 요 부분으로 넘어왔고요. 이 중에서 jQuery를 선택하시면 jQuery를 누르면 그냥 밑으로 스크롤을 해보세요. 그럼 그 중에 jQuery가 나오죠. 거기서 path라는 부분에 보면 요 1.7.2라고 jQuery의 최신 버전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 URL을 이렇게 복사해서 카피한 다음에요. 요 jQuery 모바일 페이지에서 jQuery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부분 중간에 있는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최신 버전의 jQuery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도 jQuery CDN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jQuery 모바일 다운로드 페이지로 다시 왔고요. 여러분이 CDN을 사용하는 게 탐탁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DN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비스들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없고 아무래도 이 큰 회사들은 여러분이 직접 호스팅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돈도 안 들고요.
자, 여기 보시면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예제를 사용했던 요 디렉토리에다가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요 파일을 extract here 해서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다운로드를 풀어보면 jquery.mobile-1.1.0 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그 파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필요한 파일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jquery mobile 1.1.0에 대한 minified 된 파일, 그 최소화된 JS 파일과 CSS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로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jQuery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jQuery 홈페이지에 가서 거기 있는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